또 유능님께 감동받은 적이 있다고요. 저한테요? 네. 저희가 아이즈원이랑 유재수 선배님이랑 범인은 바로 너라는 프로그램을 촬영했었는데 그때 점심시간이 있었는데 그때 그날 다 같이 한 식당을 갔는데 부대찌개를 먹고 있었어요. 근데 딱 눈이 마주치신 거예요, 저랑. 네. 그래서 아니야, 아, 나 안녕하세요 이랬는데 갑자기 직원분을 부르시더니 저쪽 테이블도 햄살이랑 마늘살이를 추가해달라. 그래서 갑자기 배고팠는데 추가를 해주시니까 어머나 이래서 유능님 유능님 아, 저 너무 창피하네요. 솔직히. 이거잖아요. 원영 씨 미안하네요. 아니, 이거 그렇죠? 원영 부대찌개를 이렇게 뭘. 원혁 씨가 눈이 맞춰가지고. 드시면서 눈이 맞춰가지고. 아, 지금 저기 속으로 그러지 않았어요? 뭐라고요? 솔직히 얘기해요. 아, 이거 단체 회식 자리였는데. 네, 햄사리를 저쪽도 조금 부지막하게. 사장님, 저 친구들에게도 햄사리를 부지막하게 주세요. 이제를 다 쓴 거예요, 여러분, 그 테이블을? 아니, 그, 저기. 햄사리만 썼어요? 프로그램에서 썼어요. 그거는 상관없이 본인이. 이제는 햄사리를 추가했죠. 이거는 본인이 계산을 하셨어야죠, 햄사리는. 아, 제가 하려고 했는데, 아, 미리 계산을 3,000원 쓰셨는데. 추가만 대신해 주세요. 지금 원영 씨의 라면사리, 햄사리 감독이.